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과 합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마주한 클린스만의 발언이 영국 전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클린스만 감독이 전 토트넘의 레전드 공격수였기에 손흥민 선수와의 만남이 더더욱 세간의 주목을 모으고 있던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와의 훈련 후에 영국 현지 매체와 짧은 인터뷰를 한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실제로 봤는데 어떻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날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는 이런 선수를 콘테 감독은 그렇게밖에 못 썼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라며 날카로운 일침까지 날린 것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한마디와 이에 대한 영국 현지 반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신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와의 만남을 반가워했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 역시 기쁜 마음으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인터뷰에 성심성의껏 답변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21일 파주엔 FC에서 이뤄진 한국 대표팀 소집 기자회견에서 이번 월드컵은 여름이 아닌 겨울에 진행한 뒤 소집됐다. 기쁜 마음도 크지만 새로운 감독님과 발을 맞춰볼 생각에 설레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며 들어왔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 세계적인 공격수로 활약했었는데요. 독일 대표팀 대표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A매치 통산 108경기에 출전해 47골을 몰아쳤었습니다. 조국 독일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당시 3골을 터뜨렸고 1996년에는 독일의 유럽 선수권 정상도 이끌었던 레전드 선수인데요. 소속팀으로는 바이에른 뮌헨, 인테르 밀란 등에서 활약했었고 잉글랜드 토트넘에서도 뛰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로 영국 매체에서는 토트넘 대선배와 후배의 만남이다 라고 손흥민 선수와 클린스만의 관계를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님과 특별한 얘기를 나눈 것보다는 스케줄 부분에서 선수들에게 자유를 주는 운동장 방 얘기에 나눴다.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 나눈 것은 거의 없다. 훈련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눌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클린스만 감독은 특별하다. 토트넘 구단에서도 선수 시절 보신 분들도 있고 같이 생활하셨던 분들도 있다. 형이 얼마나 좋은지 구단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 클린스만 감독님과 길게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짧은 얘기를 통해 좋은 분이고 선수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토트넘에서도 좋은 분이라고 해서 기대가 된다. 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와 클린스만 감독 모두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낀 듯 싶은데요. 클린스만 감독 역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큰 호평을 하며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와 감독 간의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분위기가 좋다. 벤투 감독이 어째서 한국 선수들만을 이렇게 아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선수단에는 특별한 선수들이 많았다. 다재다능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훈련에 들어간 선수들과 클린스만 감독의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요. 특히 카메라에 포착된 클린스만 감독의 표정이 해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웃음으로 활짝 웃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해외 네티즌들은 클린스만이 저렇게 활짝 웃는 거 처음 본다. 누구라도 손흥민 앞이면 저렇게 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김민재 선수에게도 똑같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유독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훈련 중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보이는 플레이에 감탄하며 함박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훈련 직후 클린스만은 첫 훈련이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주 훌륭했다. 예상보다도 선수들이 더 내 지시를 잘 따라주어서 좋았다. 앞으로 이 선수들과 꾸려나갈 미래가 기대된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손흥민의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 화면으로 많이 지켜봐오긴 했지만 역시 직접 보니 차원이 달랐다. 그는 아주 대단한 공격수다. 그의 침투 능력과 속도는 가히 월드클래스라 불릴만 했다. 라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는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관련된 구설수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플레이를 직접 본다면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손흥민이 부진한 듯 보이는 거라면 그건 감독의 재량 탓이라고 말하며
콘테 감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린스만은 손흥민과 앞으로 함께할 훈련이 그에게도 또 나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 손흥민은 정말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그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용해야 할지 생각이 많다. 때론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도 고민이 될 수 있다. 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전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선수들 모두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폭탄 발언을 터뜨린 것과는 180도 다른 감독의 태도였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콘테 감독과 사뭇 다르다. 손흥민이 좋은 경험을 쌓고 EPL에 돌아왔을 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선수를 콘테 감독은 왜 그렇게밖에 못 쓰는 것인가. 이제 토트넘도 곧 감독이 바뀔 텐데 손흥민이 이전처럼 골을 시원하게 꽂아 넣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전략을 기대한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